아, 여기 개발자 행사에 있다고요? 오세요. 한 입 드릴게요. 할랄푸드 전문 셰프님들께서 경연대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음식을 맛보고 제가 또 한 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할랄푸드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맛있네요. 어, 또 먹, 아, 이따 먹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입니다. 근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김에 또 완전 다른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1, 2, 3, let's go! Let's go! One more minute to complete your food. And 3초, 2초, 1초! 됐습니다! Time over!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반 평가자분들께서도 음식을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심사를 해주고 계시고요. 아, 자,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은 워낙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신 데다가 또 우리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맛있게 지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thank you. 어떻게 3개 정식 드시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나 3개 정식. YouTuber and a content creator about food. And let's listen to what he thinks about the three food today. 카레 닭볶음탕 같은 느낌? 하지만 거기에 해외에서 직접 가져오신 향신료들과 어우러지면서 좀 더 고급지고 또 쉽게 접하지 못한 되게 이국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삼계정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닭고기를 펼쳐서 거기다가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먹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고 아주 새로워. Today, and that was really great. 2018 할랄푸드 페스티벌에서 할랄푸드 콘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셰프님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엑스인데 엄청 개방된 공간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네팔식 닭볶음탕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카레 냄새 같은 게 좀 나서 약간 카레 닭볶음탕 같은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삼계정식. 그래서 이 닭고기 안에다가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돌돌 말아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약간 되게 독창적인 느낌? 그리고 요거는 같이 만든 삼계정식의 완자, 닭고기 완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심사 끝났습니다. 이거는 짜잔, 쌈밥 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기처럼 보이는데 콩불고기예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아까 심사를 하면서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옷이 이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분홍색 옷이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팔식 닭볶음탕 먼저. 일단 닭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카레 향이 장난 아닙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우리가 먹는 그런 익숙한 카레 맛은 아니거든요. 좀 더 향신료 향이 강하고 뭔가 좀 더 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카레 향인데 저는 카레를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요리 설명할 때 보니까 후추 빼고는 다 네팔에서 가져온 그 향신료들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외국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외국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여기 개발자 행사에 있다고요? 오세요. 한 입 드릴게요. 왠지 밥 있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고기 진짜 부드럽고 그 안에 인삼이랑 삼계탕에 대추랑 막 이런 것들이 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삼계탕 향이 나요. 보통 삼계탕 하면 이제 닭다리 뜰 생각하는데 굳이 닭을 크게 안 먹어도 삼계탕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요리라서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대추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짜 채로 썰어서 하나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향만 살짝 나요. 근데 이게 닭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와, 닭다리살 이런 거겠죠? 이게 한 입 씹을 때마다 사르르 사르르 이렇게 분해가 돼요. 삼계탕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 소스가 살짝 새콤 하면서 약간 간장 느낌 나는 그런 소스네. 연한 오리엔탈 소스 같은 느낌? 아,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계탕 닭고기 완자와 삼계탕 국물. 맛있겠죠? 자,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완자인데 안에 이것저것 들어갔는데 이게 뭐지? 아, 대추. 이 닭고기 완자는 그냥 엄청 담백해요. 약간 소금 후추가 돼 있는데 살짝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을 정도? 담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담백한 그런 맛의 닭고기입니다. 맛있어요. 아, 요거는 콩불쌈밥 정식인데 이따가 먹을 거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콩나물 불고기가 아니라 콩고기예요. 콩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짜잔. 진짜 고기 같죠? 어? 초점을 잡아라! 아, 이 콩불고기가 근데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도 콩불고기를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 제가 먹어봤던 콩불고기는 이것보다 약간 좀 질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콩고기는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콩불고기이기 때문에 그 콩의 냄새가 나서 역시나 콩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그냥 이 콩고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짜잔. 헙. 낙 싸서. 가운데 쌈장이 있는데 쌈장은 굳이 안 찍어도 될 정도로 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쌈장 넣으니까 콩맛이 가려졌어요. 아, 정확하게 아시네. 여러분은 콩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큰 누나가 채식주의자라서 가끔 보내줘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콩고기를 호기심 외에는 이렇게 직접 먹어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콩고기가 되게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주셔서 한번 콩고기 먹어봤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어요. 그렇죠. 고기 맛은 안 나죠. 모양만 고기고 뭐 향이나 맛은 고기가 아니죠. 확실히. 닭볶음탕도 콩고기예요? 아니요, 이거는 진짜 닭입니다. 앞에 팬분들은 안 계시고요. 넓은 코엑스 전시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저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가시고. 근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계속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좀 쳐주세요. 셰프님들의 음식 솜씨 좋습니다.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좀 영광이기도 하고. 진짜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특히 네팔식 닭볶음탕은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1등을 네팔식 닭볶음탕이 했거든요. 아까 그 제 옆에 심사위원은 외국인 셰프님이셨는데 그분한테는 위에 고수를 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한테는 고수를 뿌리지 않은 네팔식 닭볶음탕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도 안 뿌려져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수를 뿌린 게 더 맛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고수가 없으니까 살짝 뭔가 빠진 느낌?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고수가 없는 게 더 낫겠죠? 자세히 보여주실까요? 항상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아, 여기 코엑스 1층 A홀에 할랄푸드 페스티벌에 있습니다. 근데 입장료가 있을 텐데 아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인도 카레 느낌이에요. 제가 딱 먹으면서 느꼈던 것도 이거 카레 닭볶음탕? 이런 느낌. 근데 그 향신료들이 자세히
짜잔. 향신료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카레보다 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다채로운 그 향신료 맛이 납니다. 여기 그 이거 닭볶음탕 요리하시는 셰프님이 인도 특급 호텔에서 15년인가 일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이 식당에서 일하신 지 13년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베테랑의 셰프님이신 거죠. 계속 손이 가는. 아, 진짜 밥 있었으면 딱인데. 아, 햇반이라도 내가 챙겨올걸. 근데 원래 이게 단일 메뉴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난에다가 싸서 먹는 거래요. 근데 여기 할랄푸드 페스티벌 왔는데 그냥 막 다 약간 이슬람 계통의 음식들만 있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 진짜 많아요. 여기가 할랄푸드 페스티벌이 뭐 하는 거냐면 막 이슬람 음식 소개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그쪽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여행을 오고 있는데 해마다 관광객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 할랄푸드 인증을 받은 음식만 드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와서 제일 고생하는 게 먹는 걸 가장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할랄푸드 인증을 하고 그 할랄 음식을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약간 소개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뭐 닭고기 요리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닭강정도 있어요, 저기. 근데 뭐 김, 고추장, 저기 뭐 달고나, 떡볶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아랍인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다 이런 걸 약간 소개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바로 옆이에요. 어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와서 같이 드세요. 제가 한 입 드릴게요. 아, 저분 맞으시구나. 이거 드셔보실래요? 그래. 지금 저도 먹어봤으니까 지금 오신 분도. 예, 잠깐 요거 하나 맛 좀. 네네네. 아, 네네. 아, 진짜요? 그게 뭐예요? 아, 마카롱이요? 아, 감사합니다. 마카롱이요. 네. 그러면은 요거. 아, 여운이 거예요? 제게 아니라? 이건 여운이 거. 아, 진짜요? 여운이 께서 맞네요. 득템, 여운이 거 득템.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먹던 젓가락인데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랑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 원래 이쪽 음식 좋아해서. 아, 진짜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설마 접으시려고 입장권 끊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대박. 아니, 여기 공짜였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이만 다시 네. 개발장. 아, 콩불고기 한번 또 드셔보실래요? 네. 네, 일단 씹고 계시면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체하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 아, 귀여우시다고. 네. 천천히 드시고. 아, 드셔보실래요? 네. 네. 맛있죠? 네. 진짜 약간 카레 닭볶음탕 같은 느낌인데 좀 고급진 느낌. 이거 만드신 셰프님, 아, 참 아까 저기 계셨죠? 네. 네. 요리 경력 28년에 셰프님께서. 난 왜 식당 홍보를 하고 있는 거야? 식당 이름까지 얘기해줘야 되겠네. 식당 어딘데요? 옴 식당이라고 그러던데. 삼청동에 본점이 있대요. 다음은 불고기. 좀 짜요. 맛있다. 그죠? 괜찮죠? 지금까지 이따가 드릴게요. 제일 맛있어요. 두 분이 옆에서 같이 드시고 계시네. 나오실래요? 여기 같이 이렇게? 여기 스텝분. 네. 스텝분.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네. 콩불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입에 계시죠? 네. 네. 이따 천천히. 부럽다. 저도 코엑스 가고 싶어요. 얼른 오세요. 아, 근데 여기 4시 반까지 마감이죠? 네, 오늘 5시까지. 오늘 5시까지.
아, 오늘만 5시까지. 여운이는 TV로 보는 중이에요. 어. 여운아, 네 마카롱 여기 있다. 아빠가 이따 가져갈게. 맥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어요. 아. 집에서 코엑스가 3시간 거리예요. 저는 4시간 거리. 전 청주에 살아가지고. 네, 콩고기. 괜찮죠? 되게 맛있어요. 응. 근데 콩고기 진짜 극혐하시는 분들도 가끔 봤는데, 그런 분들도 요 정도면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이게 난 고기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면 실망하는데, 그냥 하나의 다른 요리라고 생각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벌써 29분이 됐네. 저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할랄푸드 페스티벌 한번 놀러 오셔서 다양한 경험 해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여기 체험관 되게 많거든요. 한복도 무료죠, 저거. 한복도 무료로 입어볼 수 있고, 뭐 슈가 크래프트 이런 공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시식 행사도 있고 하니까요. 꼭 오셔서, 많이 오셔서 또 한번 좋은 경험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또 봬요.